4일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1000명이 넘은 이후에 한 달 동안 발생한 베이비 테크 유튜브로서의 제 수익을 공개해보고자 하는데요. 6월 12일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이 1000명을 넘어섰고 4일 뒤인 6월 16일에 바로 수익 창출 승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통 수익 창출 승인까지 4주 또는 그 이상이 걸린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수익 창출 승인은 여유롭게 뭐 기다리고 있었는데 4일 만에 빠르게 승인 메일이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바로 제가 기존에 올려놨던 영상들을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광고가 달리도록 설정을 다 바꿔놨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17일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전날인 6월 16일에 수익이 잡히더라고요. 첫날의 수익은 바로 3.71 달러였습니다. 하나로는 약 4,400원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나 큰 수익이 발생해서 저는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6월 16일 이후에 하루에 3에서 5달러 정도씩 광고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기 이전에 수익 창출 조건 중에 하나인 영상 재생 시간 4000시간은 이미 다 채웠었고 몇몇 영상의 조회수가 2에서 3만으로 떡상 아닌 떡상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영상들의 조회수가 다 수익에 포함이 됐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밤새우며 힘들게 편집한 영상들이 하나의 기반이 돼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4.76달러의 광고 수익이 발생했고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총 147.68달러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예. 하나로 따지면 약 17만 원을 넘는 돈을 손에 쥐게 된 것인데요. 처음 받는 한 달 수익치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많은 돈이라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테크 유튜버로서는 아직 순탄한 길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고 미래가 좀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채널의 RPM 그러니까 영상 조회수 1000당 받을 수 있는 광고 수익은 약 2.05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신 전자제품을 리뷰하려는 입장에서 제품 가격이 보통 10만원은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구독자 1000명대의 테크 유튜버로서는 최근에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온 가성비 태블릿 비교 영상의 한 달 수익이 13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에는 정말 어림도 없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고 투자의 개념으로 꾸준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런 현실에 부딪히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무튼 아예 수익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게 100만 번 낫기는 하지만 일단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전자제품을 구매해서 써보고 리뷰해야 하는 테크 유튜버 입장에서는 앞이 좀 막막하긴 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투잡 쓰리잡을 띄어서라도 계속 리뷰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의 수를 더 늘리고 조회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잘 나와서 투자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잘 고려를 하셔서 업로드할 영상의 주제를 잘 선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언제쯤 적자 상태를 벗어나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를 믿고 구독해주시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 덕분에 용기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빚진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7월 19일 기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1327분께는 정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기회가 생기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나눔 이벤트도 더 자주 열도록 하고 댓글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도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구독자 3,000명이 되었을 때의 수익을 1,000명일 때의 수익과 비교해서 여러분께 공개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귀찮으시겠지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